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스테이트 이퀘이션. 자,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잘 이해해야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어 시스템에 해석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이제 전달함수 형태로 많이 취했다면, 이제 현대 제어로 넘어와서는 상태 방정식으로 수식을 모두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장점이 이제 첫 번째 고차 미분 방정식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자, 또 하나의 장점은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게, 비선형 항이 있으면 라플라스 변환 자체가 안 됐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해석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제 시간 영역에서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게 바로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x 미분에 2x 미분, 그 다음에 3인데 x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인, 이와 같이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는 이제 x 대신에 들어오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니죠. 더 이상 라플라스 변환을 못합니다. 분명히 라플라스 사인이 있었는데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인이 있었죠. 그럼 얘하고 뭐가 다른가요? 앞에서 라플라스 변화는 사인 t입니다. 사인, 즉 독립변수, 이게 이제 우리가 독립변수죠. 독립변수에 의해서 표현된 식은 라플라스 변화는 되지만, 얘는 뭐냐면 종속변수입니다. xt죠. 상태에 종속된 변수가 됩니다. 걔를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마찬가지 거기에서 표현된 것은 라플라스 변환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얘 또는 사인 말고 우리가 프릭션, 여러 가지 세츄레이션 뭐 이런 현상들도 뭐 히스테레시스, 모든 다양한 함수 형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입력에도 세츄레이션이 이런 함수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 라플라스 어쨌든 변환이 안 되는데, 상태 방정식으로 하면 앞에 똑같이 x1 그다음에 x2 이렇게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x1의 미분은 x2, x2의 미분은 얘 미분 해서 마이너스 2x2 그다음에 마이너스 3 sin x1 플러스 u 해서 얘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스테이트 이퀘이션에서 못 씁니다. 그렇죠? 앞에 숫자만 넣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앞에 스테이트 이퀘이션 했던 이 툴에는 못 씁니다, 얘를. 자, 여기를 클릭했지만 여기 안에 매트릭스나 숫자가 들어가게 돼 있지 사인으로 못 씁니다, 얘는. 그럼 이 비선형 미분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continuous, 자, integrator를 한번 볼게요. integrator. 자,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얘 integrator 컨트롤 키 누르면 한 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2차 미분 방정식이고, 얘를 선을 연결하면 이제, 자, 여기가 뭐냐면 x입니다. 그리고 적분기를 거꾸로 할 때 x 미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 두 번 미분이 되겠죠. x 두 번 미분에, 자, 두 번 미분, 자, 여기 x1의 미분은 x2, 여기가 이제 결국은 x 미분, 결국은 x2 같다는 뜻이죠. 여기 이제 요 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x2의 미분은 이런 여러 가지 신호가 합쳐져야 돼요.
합쳐야 되니까 summation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mass operation 들어갑니다. mass operation에서 add 있죠, 여기에. add를 이렇게 이제 끌어옵니다. 자, 지금 몇 개 들어갔냐면 세 개가 있죠. x1, x2, 그다음 입력에 대한 세 개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면 더하기 두 개가 있으니까 한 개 더 해줘요. 세 개. 자, 그렇게 하면 한 개 더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요 연결하면, 자, 먼저 입력. 입력을 U로 했으니까 U는 여기다 이제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보면, 자, X2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줘요. X2의 미분. 여기 이 자리가 X2의 미분 자리입니다. X2, X2의 미분 자리. X2의 미분은 입력 U가 있고, 그 다음에 X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라 했죠. 그래서 X2에, 여기가 X2 자리입니다. 아, 글자를 어떻게 쓰나. 글자 쓰는 건 없나? 블록 섹션 X2 안 되나? 아, 그냥 이렇게 하면 X2네. 이건 X1 자리. 자, 됐죠? 그 X2의 dot. X2.dot은 여기 자리에 X2의 마이너스 2를 곱해라 했죠. 자, 여기 보면 게인이 있습니다. 매스 오퍼레이션의 게인이 있습니다. 게인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럼 방향이 이렇게 반대니까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 R을 눌러줍니다. 그럼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면, 그 다음 두 번 클릭하면 이게 게인, 마이너스 2. 자, 이러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식은 뭐냐? sin x1에 마이너스 3을 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1에다가 sin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은 x에다가 사인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매스, 여기 한번 쓰여없나? 펑션이 continuous. 여기에 펑션이 어디에 있노? mass operation. 유저 디파인 펑션. 유저 디파인 펑션에 쉽게 쓰는 펑션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더라? 함수 만드는 게 mass operation이 있었는데 펑션이 이게 없네. 포트고 시그널 아웃팅 소스 트랩 펑션 어디 있나요? 예. 어디에? 아. 여기에 있는 사인? 이거는 사인 웨이브 펑션 맞나? 아, 입력 한번 해볼까? 또 있나? 어디 있지? 이거? 이건 트리고노메트릭스 펑션인데?
유저 디파인 펑션이 있었는데. 유저 디파인 펑션. 여기 있나? 예. 이건가? 밑에 또 있나? 이건 S 펑션이고. 이건가요? 아, 이건가요? 아, 인테그레이티드 펑션이고. 요거 말하는 거예요? 펑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펑션 있어요? 네. FCN.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왜 없지? 이건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펑션 콜론데. 유저 디파인 펑션 이거로 해볼까? 이거는 그 거기다가 m파일로 바꾸는 건데. 아이고 이거 이거는 함수로 만드는 건데. 자, 여기다가 아, u는 sin u 이러면은 뭐 됩니다. 근데 sin u가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u.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지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fcn sin 이렇게. 자, 여기 탭에 있으면 이제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자, 컨트롤 R 돌리고. 자, 여기 x1이죠. x1을 입력으로 받아서 자,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이제 사인 마이너스 3 됐습니다. 자, 출력 마찬가지. 예, 여기서 뽑아오면 출력이 뽑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비선형 함수의 미분 방식. 자, 응답 특성이 거의 비슷하죠? 맞습니까? 아, 출력이 이제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개인 출력하면 개인은 똑같이 되지만 비슷해집니다, 지금. 맞죠? 근데 사인이 들어가도 우리가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선형이 들어가도. 그 비슷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유저 디파인 펑션을 우리가 이용했는데 뭐 심플한 펑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이거는 M 펑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 수 입력에 사실은 여기에 이제 Saturation 함수, 뭐 다양한 비선형 함수도 넣어도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해볼 때 이 툴을 이용하면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현상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고, 자, 여기서 이제 sin x가 x 값이 작을 때는 x 선형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뮬레이션은 이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자, 얘를 이제 상태 방정식으로 앞에 했을 때 x 미분은 ax 플러스 du.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a가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얘의 특성 방정식을 하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3은 0. 자, 이게 특성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characteristic equation의 이 해의 특징을 결정짓는다. 그럼 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얘를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si minus a inverse 해서 이제 전달함수로 구했죠. 결국은 si-a라는 얘 인버스를 해서 값을 구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s, 0, 0, s, 빼기 a 매트릭스 해서 역행률을 구하는 거죠. 역행률을 구하면 ad-bc분의 자리 바꾸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ad-bc가 뭐냐. 여기 ad-bc 하면 결국은 얘를 연산을 하는 식에서 특성 방정식이 결과가 나오게.
자, 얘 물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자, 지금 AX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X 벡터를 가지고 A의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얘는 변환이 일어납니다. 즉, 자, 1,0의 어떤 벡터, 자, X1이고 X2가 있을 때 1,0의 어떤 벡터를 A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벡터 변환이 일어나요. 일어나겠죠. A 매트릭스 안에 1, 0, 3, 2 이렇게 하면, 자, 1, 0 하면 1, 그 다음에 3, 1, 3 벡터 바뀌죠.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벡터를 찾고 싶으냐? 자, X 벡터를 가지고 변환을 했는데 얘가 방향은 안 바뀌고 크기만 바뀌는, 그러니까 그 크기가 남다르겠습니다. 크기만 바뀌는 이런 벡터가 있느냐? 그걸 우리는 아이젠 벡터랍니다. 이 벡터를. 그래서 내가 변환을 했는데 선형 변환에서 방향이 원래 바뀌게 돼 있는데 어떤 그 벡터가 방향은 안 바뀌고 크기, 람다가 곱해서 크기만 바뀌는 이런 벡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이젠 벡터랍니다. 이해되시죠? 아이젠 벡터가 뭔지. 선형 변환에 있어서 벡터를 곱했는데 크기만 바뀌는 그런 벡터를 찾아보자. 자,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보면 A X 빼기 람다 X는 0 이렇게 돼요. X가 공통이니까 A 마이너스, 자, 매트릭스하고 얘 스칼라니까 얘는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져서 X,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면 두 개 곱했는데 0이 됐어요. 근데 X는 우리가 임의의 어떤 벡터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X는 0이 아닙니다. 0 이외의 어떤 벡터를 해서 이런 관계식을 찾는 거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 그 어떤 벡터하고 매트릭스를 곱했는데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아, 얘가 0이 된다는,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것은 최적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변환해서 얘가 결국은 행렬에 독립된 벡터의 개수가 만약에 n차면 그보다 훨씬 적은 디멘전을 가진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독립된 벡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 그럼 디터미넌트는 AD-BC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A가 1, 0, 0, 1 이러면 두 개의 칼럼 벡터가, 독립된 벡터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얘는 독립된 벡터 디멘전이 2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라 2, 0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럼 얘는 스칼라배에 있기 때문에 얘는 독립된 벡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행렬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행렬의 람다를 찾으면 얘가 아이젠 밸류가 돼요. 그때 값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A가 지금 얼마냐면, 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얘의 아이젠 밸류를 한번 찾아볼게요. EIG 해서 A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을 실수하고 복소수 이런 값을 가집니다. 결국은 얘가 익스포넨셜, 여기 아이젠 밸류를 계산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2에 마이너스 베타 T에
근을 가지게 하는 속성을 아이젠밸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A 매트릭스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요거는 이제 0을 되는 거 찾으면 되죠. 아이젠밸류 선으로 풀 때는 예를 들면 지금 3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3 맞죠? 얘 마이너스 람다 i 람다 0, 0, 람다 0 하면 이제 람다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해서 디터미넌트가 0이네. AD 마이너스 람다 제곱 플러스 3 람다 플러스 2는 0 해서 이제 람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아이젠밸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에서 역행력 구할 때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밸류를 구하고 그 아이젠밸류에 해당되는 벡터 놓고 x를 하면 얘는 아이젠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이제 EIG라는 명령어가 되고, 그래서 선형 대수에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형 대수를 가지고 시스템을 해석하고, 그래서 아이젠밸류를 배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선형 대수 안 들으신 분 있나요? 행렬 안 배우신 분? 교과 과정 지금 안 배우지만 행렬 다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든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배워놓고 오리발 내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아이젠밸류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해석할 때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세우고 A 매트릭스만 알면 얘는 해석 다 된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응답이 이와 같이 된다. 만약에 이제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플러스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발산하는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unstable한 형태가 나올 텐데 아이젠밸류를 한번 바꿔볼게요. A 매트릭스를 0, 1, 3, 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개는 마이너스 1, 한 개는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스테이블하게 하지만 3이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3, 2가 되면 이 자리가 이제 3이 된 거죠. 여기가 2가 된 거고, 사인 대신에 u를 할게요. 3, 2.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우리가 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발산하죠. 그래서 뭔가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게 발산하는 이런 문제가 되면 내가 시스템의 아이젠밸류를 이상하게 만들었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월 팔로잉 문제를 했습니다. 월 팔로잉 문제에서 속도가 빠를 때 얘를 이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회전을 합니다. 커브길을 해서 확 틀죠. 트는데 레퍼런스 값이 바뀌어서 얘가 운전할 때 아이젠밸류 값이 언스테이블해집니다. 그러면 일정한 각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복하게 되는 이게 이제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의 스테빌리티가 제일 중요하고 그 스테빌리티는 시스템의 아이젠밸류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이제 시스템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뭐 프로그램으로 if then 크면 작게 해주고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언스테이블해졌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에러를 0으로 보내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상태 방정식 우리가 x 닷은 ax 플러스 bu라고 했는데
이 상태 방정식을 x 대신에 에러로 하겠습니다. 에러 미분은 a 에러 플러스 bu. 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에러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러가 결국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0으로 안 가면 얘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다양한 비선형 특성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이 시스템을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게 이제 상태 방정식과 디퍼런셜 이퀘이션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게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에서부터 전달하면서 출력까지의 식을 구하면 얘가 미분 방정식 그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이와 같이 상태 방정식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분 방정식인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시뮬링크는 어떻게 얘를 미분 방정식을 푸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의 C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여러분 개발 환경에서도 미분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PSPICE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태 방정식 쭉 해서 전달함수 구하는 거, 자, 그런 것들, 요 의미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얘를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고 요 뒤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주에 8주차 2라 했는데 그게 이제 9주차더라고요. 9주차 2에 보면 다이나믹스 앤 시뮬레이션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2차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거냐, 자, 그런 문제를 다뤄봅니다. 방금 시뮬링크를 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이걸 C나 파이썬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 거냐. 자, 1차 미분 방정식, 얘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풀었죠. 어떻게 풀었냐, 얘가 E에 AT라고 풀리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을 주고 하면 T 시간이 지났을 때 X값이 얼마가 되겠다는 걸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매트랩에서 이걸 쓰면 이제 그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T는 5초, 그 다음 A는 T분의 1, 그 다음 초기 조건은 1, 시간은 0에서 1단위로 25까지. 자, 이렇게 하면 X는 E에 AT 앞에 있는 식에다가 초기값 주면 얘가 T에 대한 모든 값을 X로 리턴해 줍니다. 그래 플러스를 하면 자, 이렇게 익스포네셜 줄어드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플러스를 해 줍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가 푼 게 아니죠. 사람이 이걸 푼 겁니다. 맞죠? 내가 풀고 싶은 거는 이 식을 그대로 놓고 얘가 풀어줘야 되죠. 맞습니까? 네. 이거 복잡한 사인 x 이래 되면 일일이 못하죠. 그래서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좀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푸는 형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형태대로 자, 매트랩에 그대로 식을 쓸 때 자, 요 코드를 짜면 자, 시간을 주고 초기값 준 다음에 od23이라는 명령을 쓰고 난 다음에 at mydiff 하면 이 파일 이름이거든요. 파일 이름을 mydif 안에 시간하고 x가 들어가면 여기에 dx, x 미분은 ax라는 여기에 미분 방정식이죠. 그대로 쓰고 시간 0에서 25초까지 초기값 주면 얘가 풀어줘요. 그렇죠. 여기 만약에 이게 사인이다 그러면 사인을 지가 알아서 풀어줘요. 얘가. 자, 이게 컴퓨터가 진짜 풀어주는 거죠. 미분 방정식. 그래서 시뮬링크든지 이게 이제 이런 함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는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들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방지식 어떻게 풀어야 돼? 편미분방지식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문제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고차 미분방정식이죠. 이는 2차. 앞에는 1차 미분방정식 푼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풀었는데 얘를 2차를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했냐면 1차 미분방정식 두 개로 나눠야 된다 했습니다. 컴퓨터가 풀려면.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많이 했으니까 익숙할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파일에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에 내가 매스 스프링 댐퍼 DIFF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 파라메터를 주고, 자, DX1, 얘는 이제 지금부터는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1과 2가 있고, X1의 미분은 X2. 원래 첫 번째 식 그대로 쓰고, X2의 미분은 X1과 X2 입력에 대한 식으로 이제 이렇게 미분방식 두 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얘 풀면은, 이때 X는 어떻게 돼요, 이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플롯 해주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2차 미분방식 쉽게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고차 미분방정식, 그 다음에 비선형 미분방정식 다 풀어줍니다. 그럼 OD23이라는 게 그런 걸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매트랩 4장 함수예요. 근데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나중에 파일 요거 main.m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파일 이름 만들면 여러분 시뮬레이션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쉬는 시간 잠깐 있다가 확인을 해볼 거고. 그 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원래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원래 식이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디스크리트하게 바꾸는 거는 자, 현재 시간 K, 그 전에 샘플링 타임 K-1 해서 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고 현재 시간 K에서 K 플러스 1 사이에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얘를 초록색으로 한 게 얘가 이제 정답이죠. 근데 컴퓨터로 계산하면 얘 또는 얘로 계산해요. 그럼 이만큼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오일러, 백워드 또는 포워드 방법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것보다 정확한 수치 해석 방법이 룬지쿠타 메소드가 돼요. 얘는 현재 K에서 K 플러스 2 사이의 중간에 2분의 K의 값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갈 때 2 디멘전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때. 그래서 중간 사이의 값을 이용을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다 평균 값을 구해서 다음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자, 자세한 원리는 지금 설명을 안 하겠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F, 그 다음에 2분의 H만큼 XY가 지나갔을 때, 그 다음에 H만큼 갔을 때 값을 6개 포인트를 이용해서 6분의 H만큼 계산해서 값을 구합니다. 얘를 매트랩 함수로 만들면 이제 룬지쿠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그 다음 0.5,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K만큼 이동해서 평균값 구하는. 자, 요 파일을 이용하면 미분방정식을 알아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룬지쿠타가 한 개만의 세컨 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서드 오더, 펄스 오더인데, 우리가 쓰는 거는 룬지쿠타 펄스 오더를 이용하면 오차가 제일 작습니다. 현존하는 알고리즘 중에. 자, 그래서, 요런 상태 방정식을 매트랩에서 리니어 시뮬레이션 하는 툴이 있습니다. 얘가 미분방정식 풀어주는 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반화식 매트랩 안 쓰고 C로 한다면 이런 함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코드로. 자, 요게 소스 코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게 초기 상태가 이제 2차 미분방정식 벡터로 X를 00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50초까지 0.01초 단위로.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주고, 자, 포르프문에서 현재 X와 U 값, 그 다음에 샘플링 인터벌 0.01초로 해서 값을 주면 미분방식 풀어서 그 다음 값을 리컬시브하게 줍니다. 그래, 그 값을 다시 주고 리컬시브 계속 주면 얘가 시뮬레이션, 미분방식 풀어줘요. 얘가 룬지쿠타 앞에서 했던
펑션 그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평균값과는. 여기 안에 미분방정식식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플랜트 호출할 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앞에서 우리가 OD23 풀듯이 얘 함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상태방정식. 그러면 2차 풀어주고 리턴하는 게 X가 벡터가 리턴이 됩니다. 그럼 미분방정식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트랩만 되는 게 아니라 C로 해도 미분방정식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샘플링 타임에 알아서 얘를 풀어주는 형태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저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소스코드 까죠. 왜 전부 다 OD23 써가 막 쓰려고 해요. 왜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시뮬레이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PSPICE도 만들 수 있고. 다 이런 소스코드 레벨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풀어줍니다. 자, 요거를 한번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요거를 매트랩 화면에 new script라고 있죠? 찾았습니까? 네, 요거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빈 화면이 생기죠? 자, 여기를 요걸 긁어서 복사. 자, PDF 복사가 안 되나요? 이 파일이 없다고요? 6주차 투에 있습니다. 6주차에 올렸단 말이에요. 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복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세이브 해서 어떻게 하냐면 main.m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한 개 더 엽니다. 열어서 여기 보면 rk.m 있죠? 얘를 rk.m 이렇게 컨트롤 S rk.m 이렇게 저장. 그 다음에 또 한 개 파일을 또 만듭니다. 얘는 plant.m 컨트롤 S, 플랜트.m.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이 다 구축되어서 메인.m을 run 이렇게 시키면 네, 이렇게 이제 미분방정식 풀어지는 게 네, 확인이 됩니다. 복사가 되나요? 네, 그거. 아, 되네. 복사가 되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 나오는 것 중에 지금 X를 이제 두 개 플롯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이제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얘를 홀드온하고 얘를 없애면 자, X 중에 한 개만 나오게 되겠죠. 피겨 1 해서 그래서 얘를 단축키 누르면 하나만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5번이 run 하는 단축키입니다. 자, 스텝 입력에 대한 응답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샘플링 타임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0.0이라고 0.1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1초가 안 돼? 왜 안 되지? 아, 개수가 안 맞네. 자, 개수가 안 맞을 때는 이제 앞에 기존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던 변수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워크스페이스 메모리상에 없애는 방법은 클리어 하면 됩니다. 클리어. 클리어 all 하면 제 메모리상에 여기에 있던 부분이 다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 0.1초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50초까지 하니까 개수가 500개 되겠죠. 여기 사이즈가 있고 X라는 값을 알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쭉 여기 나옵니다. 자, 어레이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엑셀이나 이제 파일로도 나중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환경을 바뀌어가면서 x를 또는 이제 u를 이제 일정한 값으로 1로 줬죠. 1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 피드백해서 할 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링크보다는 나중에는 이 M 코드를 이용해서 짜면은 훨씬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장하는 거를 지금 매트랩 다큐먼트 디렉토리인데 여러분 유저 원하는 디렉토리에 저장해서 파일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 그림 다 얻었습니까? 안 돼요. 런 F5 이걸 메인을 진행시켜야죠. 이건 뭐 다 만들 필요 없고 이건 위에 거로 필요 없고 이건 펑션이잖아요. 펑션이고 TF 여기까지 필요 없고 X 초기 조건부터 보까지 예. 나오죠. 네. 요거 하나, 둘, 세 개. 예, 세 개 파일. 그래서 지금 실행을 예. 시키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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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다 얻었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미분방 정식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 앞에 사인 형태가 있다 그러면 여기 X1에 사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인해서 갈로 해주면 저 비선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플랜트 저장하고 자, 하면 뭔가 이제 이상하게 응답이 나오네요. 샘플링 타임 0.1초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얘를 0.01로 한번 볼게요. 아, 그래도 문제가 있네. 그래서 사인 약간 비선형만 있어도 얘가 이제 뭔가 이상한 현상들을 여기에 보이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비선형에 대한 특징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숫자를 바꾸려 그러면 n분의 c에 이 숫자를 바꾸면 응답 특성이 또 바뀌겠죠. 이 값이 시스템 응답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M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자, 이제 비선형 시스템을 이따가 해볼 텐데, 자, 요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만 설명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전압을 걸면 이게 코일을 감안했습니다. 코일을 감안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고 마그네틱 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쇠공인데 쇠공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자, 이 식을 미분방정식으로 세우면 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공의 쇠공의 높이죠. 높이 h고 f는 ma가 되는데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중력 mg. 그다음에 하나임은 전류에 의해 끌어당기는 힘. 근데 이 힘이 높이에 반비례하고 전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 상수가 K입니다. 그 K 값은 0.0001. 자,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하느냐? 전압은 키로프 전압 법칙이죠. 전압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멈추게 되느냐? 즉 이퀼빌리엄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미분방정식의 이퀼빌리엄 포인트 즉 정상 상태로 됐을 때 얘가 어디에 멈추느냐 m h 두 번 미분 mg 마이너스 h분의 ki 제곱 자 얘가 이제 결국은 높이에 있다가 딱 멈추는 지점이 이퀄 0 되는 지점이죠. 미분이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을 계산해 보면 mg m 맞나? m이 없나? ki 제곱. mg는 h분의 ki 제곱.
그래서 높이가 내가 만약에 0.01m 높이가 0.01m에 얘를 멈추게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질량하고 9.8 곱하기 mg 곱하기 0.01 h 그 다음에 k i 루트 하면 내가 필요한 전류가 나와요. 그래서 k 값을 계산하면 이제 매트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자, SQRT가 루트입니다. 루트, 스퀘어 루트. 질량 M이 얼마냐면, 질량 M이 0.05. K, 0.05. 그 다음에 곱하기 9.8. 그 다음에 곱하기 이, H, 0.01. 나누기 K가 비례상수가 0.001이었죠. 0.001 맞습니까? K가 0이 하나 더 있네요. 0001. 자, 이렇게 그러면 필요한 전류를 계산하니까 7 나옵니다. 7. 그러니까 7A를 흘려주면 내가 세공을 0.01m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상태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죠. 상태방정식은 어떻게 만듭니까? 자, 일단 상태 X1은 높이가 중요하니까 H. 그 다음에 X2번째는 H의 미분. 그리고 X, 자, 두 개, H 두 번 미분한 거는 원래 있는 식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상태는 요 두 개만 정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니까 세 번째 상태를 우리는 전류 I를 상태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의 미분은 H 미분, 즉 X2 하나 얻었죠.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X2의 미분은 H 미분 두 개. 얘는 G 마이너스 H가 뭐라 했나요? X2, X1, K, 그 다음에 I니까 X3의 제곱, 그 다음에 M으로 나눠져죠. M, 나누기 M. 자, 이게 X2의 미분. X3, I의 미분은 I의 미분은 마이너스 L분의 R, X3 플러스 L분의 1V.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미분 방정식. 이거를 앞에 있는 플랜트 안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이따 설명할 거고, 자, 론지쿠타 플랜트 안에 X1 미분, X2 미분, X3 미분을 앞에 있는 식으로 넣으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그래서 호출할 때 얘는 똑같죠. RK. 그래서 RK를 불러내고 시뮬레이션 하면 시뮬레이션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우리가 U0 7로 놓고 한번 계산해 보면 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카피해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